로지텍이? 오씨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로지텍! 진짜 오랜만이죠? 예전에 지슈라 리뷰를 올린 이후에 드디어 1년 반 만에 게이밍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짜라란! 두 개를 들고 왔는데 로지텍의 G715 키보드와 G705라는 마우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마우스하고 키보드 벤치마크 툴들을 어느 정도 구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키보드와 이 마우스의 성능적인 부분을 성능 벤치도 해서 성능을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부터 까도록 할게요. 오 짜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꾸며져 있네요. 이 색상도 뭐가 있고 구름이 이번 제품의 그 아이덴티티, 그래서 팜레스트도 보면 구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습니다. 팜레스트로의 기능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그냥 디자인적인 감성만 하는 거지 그거는 안 샀고요. 오 제품 포장은 요즘 메타네요. 친환경 메타, 비닐 포장이 아니고 종이네요. 키보드가 있고요. 야 실물이 생각보다 엄청 이쁘네요. 안에 부속이 더 있는 것 같아. 아 뭐야, 팜레스가 들어있네요? 팜레스 왜 추가 구성품으로 따로 판 거지? 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케이블. 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C타입 따라라. 케이블은 패브릭이 아니고 그냥 고무인데 굉장히 연질이에요.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좋고 팜레스는 딱딱한 게 아니고 말랑말랑한 이렇게 접히는, 안에 그냥 스펀지가 들어있고 스펀지에 뭐 딱딱한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팜레스는 절대 아니에요. 바닥이 근데 그 고무 같은 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안 미끌릴지 모르겠다. 디자인적인 팜레스 느낌이 좀 강합니다. 키보드가 그렇게 썩 잘 처리가 돼 있지 않는데 키감 자체는 나름 괜찮네요. 여기에 들어간 스위치가 GX 스위치거든요. GX 스위치 들어간 게 로지텍 G Pro X 게이밍 키보드에 들어간 친구인데, 원래 이 게이밍 키보드 라인업을 처음 출시했을 때 로머지 축이라고 자기들이 옴론이랑 합작을 해서 개발한 스위치를 사용을 했었는데 자주 연결부가 파손이 되고 등등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카이사 그냥 스위치 OEM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개선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GX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 Pro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G Pro X에서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그냥 기계식 스위치예요. 이 G Pro X 이 라인업이 유저들한테 안 좋은 평을 듣는 게 있는 게 기본적으로 청축을 사야 됩니다. 팩타일이랑 리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갈축이랑 적축 요 라인도 팔기는 하는데 통짜 제품으로는 청축만 팔고요. 걔들은 스위치만 팔아요. 그래서 이게 핫스왑이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청축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축을 나는 쓰기 싫고 리니어를 쓰고 싶어도 청축을 산 다음에 그 스위치를 따로 사가지고 교체를 전부 다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막 그런 것 때문에 평 자체가 조금 안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들어간 스위치랑 동일한 스위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리니어 있는 걸 샀고요. 핫스왑이 안 되죠? 핫스왑은 안 될 겁니다. 납땜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썩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엔 게이밍 유저보다는 일반 유저분들한테 어필하려고 만든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네요. 디자인도 여기 유선형으로 둥글둥글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높이 조절은 1단, 2단, 4단. 고무 발패드가 조금 작긴 하지만 여기 각도도 다 적혀 있습니다. 4도, 8도. 동글 자체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스테빌 같은 경우는 체리식 스테빌이죠. 유격이 있어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는데 조금만 처리를 해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캡은 투명입니다. 안쪽을 투명으로 하고 바깥쪽 여기 테두리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중사출로 뽑은 키캡이에요. 이게 PBT 이중사출. 로지텍이? 오씨 장난 아닌데? 이거 한번 연결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원 키면 이렇게 LED가 나오고요. LED 라인이 아래에도 있네요. 이야 씨. 여기 이 휠에도 이렇게 비치고요. 온보드 메모리 모드는 이제 하나 있고 LED 관련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LED를 제가 켰을 때랑 LED를 이렇게 낮출 때마다 조명이 먹는 양이 낮춰지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명을 완전히 껐을 때는 조명을 다 끄면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모 자체도 확 줄어듭니다. 7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나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죠? 이게 뭐지? 블루투스 같죠? 715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연결. 이게? 따라라라라. 오오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컴퓨터 버튼 한번 누르면은 다시 블루투스에 있는 거 확인만 되는 거고 한번더 누르면 오 전환, 한번더 누르면
전환. 와, 전환도 빨라요. 와, 블루투스 전환이 진짜 빨라요. 와, G915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꺼지거든요. 한번 모드를 바꿔두면은 지금 꺼지죠? 꺼지고 나서는 한번 눌렀을 때 전환이 안 돼요. 한번 누르면은 무슨 모드인지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모드를 바꾸려면 두 번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거슬릴 수 있고, 이건 뭔데 펌웨어 부분으로 충분히 수정 가능한 부분이고 내가 기능상에서 못 찾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나머지 기능은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성능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응답 속도 테스트. 키보드를 테스트를 했을 때 9.13 걔랑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한 동시입력 부분도 26키까지만 지원해요. 전체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쿨링 레이트 자체도 유선, 무선, 동글 포함해서 전부 1000Hz를 지원을 합니다. 그냥 대놓고 G913 텐키리스의 일반 기계식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프로랑 G913 이렇게 짬뽕을 시킨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가격 부분도 249,000원으로 팜레스트라고 보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요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가격적으로는 꽤나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2컴용 키보드 추천해드렸던 거는 토체티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G913이 예전에 이제 LP형이었었기 때문에 그거 대신해서 그 친구를 추천했는데 그 친구는 성능상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성능 자체가 딸려요. 그래서 2컴을 쓰는 게이밍 방송인들이라면 이 키보드 하나 추천해드리면 종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은 이전 모델하고 동일하게 유선하고 무선 동글 전환이 없어요. 유선으로 연결하면 동글 모드가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유선하고 동글 전환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버튼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유선하고 동글 모드는 같이 합쳐져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블루투스 모드만 전환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 친구의 성능적인 티어 부분은 눈쟁 TV상으로는 1티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눈쟁이.com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우스입니다. 지슈르 다음에 진짜 1년 반 만에 나온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포장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종이 포장으로 돼 있고요. 케이블이나 동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금방 키보드하고 전부 다 동일한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USB-C 타입. 마우스, 이 마우스를 처음 출시하기 전에 나왔던 정보를 보면서 든 생각은 로지텍 사무용 마우스들 게이밍 버전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와 피트가 엄청 커요. 게이밍 마우스에 들어가는 피트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하얀색인데 PET이긴 해요. 전부 테프론이긴 한데 약간 조금 다른 느낌? 밑에는 이제 전환 버튼인 것 같습니다. 뭐 블루투스랑 그런 전환 버튼이겠죠? 얘도 무선이기 때문에 동글 자체를 수납할 수 있는 함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소리고 켰을 때 이제 LED가 여기 라인이 나오네요. 사이드 버튼 자체도 프리트래블도 없습니다. 프리트래블도 없이 사이드 버튼 잘 튀어나와 있고 비대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비대칭 쉘이 아래쪽을 이제 엄지를 파지러 했을 때 하단부 쓸리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등이 튀어나와 있는 곳이 아니고 등까지는 일자로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응딩이와 등 사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쉘입니다. 진짜 사무용 쉘이라 비슷합니다. 마우스가 근데 생각보다 짧아서 게이밍으로 썼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판그립으로 쓴다고 하면은 저는 손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잖아요. 판그립으로 잡으면 손가락이 나옵니다. 굉장히 작은 마우스라는 소리예요. 여자들하고도 막 이렇게 손을 댔을 때도 아이 윤택이님 너무 손이 작으시네요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 사람인데도 제 기준에서도 작습니다. 팜클로우로 잡거나 핑거로 잡거나 여기 부분이 약간 삼몽사 라인 느낌이거든요. 오른쪽 라인이.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파지되는 느낌이 뭐 상당히 괜찮네요. 클릭부 프리트래블도 뭐 거의 이 정도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클릭 앞 자체도 중간 정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성향 5단계라고 했을 때 한 2단계에서 3단계 어딘가? 한 그 정도 느낌입니다. 클릭압이. 그리고 클릭부도 분리가 돼 있는 형태고 사이즈가 작은 거에 비해서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려 86g이에요. 사이즈가 작은데 무게가 86g이면 경량화는 그냥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 자체는 스펙상으로는 G102에 들어간 머큐리 센서하고 동일한 사양으로 적혀 있던데 그거를 정확한 센서를 알려면 이건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머큐리 센서일 가능성이 높다. 휠 같은 경우도 유격이 없어요. 버튼 클릭감도 DPI는 이런 버튼, 사이드는 클릭부, 사이드 전부 다 비슷한 클릭 스위치로 돼 있죠. 상당히 괜찮네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온보드 메모리는 한 개입니다. 한 개만 있고 100에서 820dpi까지 설정 가능하고 dpi 단계는 50dpi 단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LED를 끈 거 기준으로는 최대 약 15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테스트는 완료했습니다. 평균 클릭 응답 속도가 0티어급으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뭐 무선, 유선 모두 3ms 이내의 수준이고, 유선은 무결점에도 들어갈 만한 클릭 응답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최상급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LOD도 테스트를 했을 때 0.3에서 1.0mm 사이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1.5mm 아래 정도로 내려가면은 실제 체감했을 때는 거의 갭이 없는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1.0mm 아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 이게 제가 테스트 배드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발전을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배드 자체에서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여러 번 구성도 바꿔보고 테스트 여러 번 해보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치가 계속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근데 유선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 없었어요. 상급 센서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됐는데, 무선으로는 몇 번을 측정해도 이렇게 정밀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계속 튑니다. 혹시나 뭐 그립을 잘못 잡았나 싶어서 다른 그립으로 내보고 여러 방향으로도 다 해봤는데 무선으로 테스트했을 때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뭔가 펌웨어적인 부분에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제 테스트 배드에서는 이렇게 측정이 됐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 정확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 속도라든지 LOD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상급의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센서가 들어간 게 G102에 들어갔던 머큐리 센서로 추정이 되는데 스펙상으로 가격이 129,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죠? G304 히어로 센서, 물론 그 히어로 16K 이상이 아니고 히어로 12K 센서가 들어갔지만 센서 성능상으로 더 좋은 히어로 센서가 들어간 G304에 비해서도 가격이 거의 두 배가량 비싼 친구거든요. 물론 G304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충전식 리튬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더 높습니다. 다른 회사도 그렇고 로지텍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도대체 센서를 왜 이걸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조금 더 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원래 넣어주던 히어로 16K 센서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히어로 16K가 들어갔으면 이 가격이 뭐 15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했겠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센서 정확도 부분을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만 살짝 문제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마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오늘 뜯어서 확인해보자. 이건 확인해봐야겠어. 요 배터리가... 아니 배터리가 얼마나 큰 게 들어간 거야? 1.85W시 3.7V에 500mAh입니다. 와, 배터리가 10g이야. 기본적으로 상판에 전부 다 붙어있는 구조고 기판이 엄청나게 조그맣네요. 요렇게 적혀있긴 한데 185 다이나믹 KDG94V 머신 적혀있는 리비전 007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센서 같은데 이건 파트 넘버를 한번 쳐봐야 될 것 같고 185라고 대문자광하게 일단 붙어있습니다. MCU는 여기 붙어있는 것 같죠? 52833 52840이랑 거의 비슷한 급의 최상급 MCU라고 보시면 됩니다. MCU는 이렇게 좋은 걸 박아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로지텍의 G715 유무선 키보드랑 G705 새로운 게이밍 마우스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생각했던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